그러면 예, 손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이 강의 주제가 이제 교사 소진인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선생님들 정말 정말 성실하셔요. 근데 사실은 이 소진이라는 단어가 번아웃인데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서양 그 영어권에서도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예시문으로 들어가는 게 교사래요. 교사라는 그 직업 속성이 이렇게 소진이 좀 쉬운 그런 직업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교사 소진에 대해서 그 책을 집필하려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서 사실은 좀 전문가의 좀 조언도 받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워낙 또 소진이 되는 시간인데 식사들은 하셨나요? 식사 네. 하셨어요? 네, 네. 잘 드셔요. 그리고 그냥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냥 맥주도 캔맥주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세요. 음주 연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막걸리 한잔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거리는 좀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또 여기 채팅창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들께 작은 팁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예, 여기 교사 소진의 예방과 대응법. 예,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수업을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수업을 할 때도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게시판, 웹 게시판에다 그냥 글씨 크기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수업도 그렇게 실제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들께 좀 소진 지금 정말 저도 초년 시절에 그랬습니다만 하루 벌어서 하루 수업 준비해서 그 다음 날다 써먹고 그러니까 우리 지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방법이 엄청 쉽거든요, 이게. 그냥 교과서 본문 해놓고 좀 이따 제가 내려가면서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이 업무로부터 좀 이게 벗어나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 가장 쉬운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수 있고 동시에 저는 이거를 글씨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교실에서 그냥 그 시절에 또 2010 7년, 18년 이 당시에도 그냥 교실에서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그냥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프로젝션 화면을 띄워놓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애들이 이제 가령 확진자가 늘어나서 혹은 자가격리 되어야 되는 애들이 좀 많아진다. 그럴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는 집에서 페이스북 생방송 봐. 그리고 저는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고요. 네, 이 글의 주소 요거 제가 채팅창에도 복사를 해 넣겠습니다. 네, 번호를 1119 학교가 불이 났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9시로 잡혀 있습니다만 9시까지 다 하면 선생님들 소진되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대면 수업은 35분 정도가 맥시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분까지 하고 15분 쉬시고 그다음에 8시 25분까지 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아이 참.
애들이 뽀대난다 그러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하는 수업의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를 소개하는데, 제 블로그는 송쌤의 아름다운 무언 무엇입니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채팅창에다가. 제 블로그의 제목. 송쌤의 아름다운, 여기다 채팅창에다가 여행. 네. 아, 장학사님이 답을 맞추시면 어떡해. 예. 자, 잘 보세요. 선생님들 긴장하시고. 보세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이 지금 답을 제가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도 그냥 빈칸 채우기 퀴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단한 노하우 같지만 이건 사실은 애들 말로 굉장히 허접한 기술이에요. 자, 맞춰보실까요? 도대체 답은 어떻게 가렸을까? 그래서 드래그 하니까 답이 나왔을까? 채팅창에다가 답을 줘보시겠어요? 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음소거 하시고, 이거,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이거 저도 진짜 우연히 발견한 건데, 글자 색을, 배경색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아, 흰색으로 바꿔주면 답이 가려지겠네 하고 해봤더니 되고요. 또더 기가 막힌 건 휴대폰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역동성을 가지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저는 다시 제가 교직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노성비가 높아야 돼.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왜 소진이 되느냐? 노성비가 낮아. 노성비가 뭘까요?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죠. 노성비는. 노동 대비. 네, 노동 대비, 노력 대비 성능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소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노성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제. 예. 똑같은 교직, 그래서 우리 건강도 지켜가면서 애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성비 좋은 표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아주 잘 만든 말이 아닌가, 소진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 이렇게 됩니다. 휴대폰 번호 이렇게 되고, 저는 제 휴대폰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애들 지도라든지 이럴 때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저는 워낙 이 상담을 지금 10여 년째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탕금중학교 임상희 선생님도 여기 실은 10년 넘게 여기 보시면 제가 혼자 이렇게 여기 지금 선생님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강사 멘토링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과는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근데 충북이 좀 외롭습니다. 여기. 충북이 탕금중학교 임상희 선생님 한 분만 계셔요. 선생님들께서 제게 연락 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모임에, 여기 선생님들 여기 모임에 제가 초대를 드려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도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도 여기 파일 그냥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까지 다 드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들이 이 충북의 곳곳에
빨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1월에. 네. 저희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참 좋으네요. 제 경력은 간단하게 참여수동 교육 모임 고문이고, 돌봄 무슨 교실, 카페, 돌봄 무슨 교실, 답장 주시겠어요, 여기? 네. 오케이. 맞습니다. 돌봄 치유 교실이에요. 근데 네. 이 이름 짓는데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카페를 만들 적에. 예. 어떤 선생님께서는 왜 우리가 교사가 아이들을 우리가 무슨 뭐 신경정신과 전문의냐, 우리가 애들 돌보고 치유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40대 때 최고 고민이 뭐였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할 때, 또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실 때, 도대체 교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가 40대 한 10년 정도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야,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안 돼. 힘들어. 여기까지 해야 돼? 안 돼. 힘들어. 그렇게 그거를 오랜 세월을 저도,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선생님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안 돼, 지금. 좀 조선 가정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 돌볼 가장 적임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못 돌봅니다, 애들을.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누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까요? 네. 정답은 선생님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10년을 고민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정답을 찾았고, 그래서 카페 이름이 돌봄 치유 교실입니다. 네. 예, 지금은 퇴임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출근은 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혹은 가끔 회의 나가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저의 책입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요 책은 임상희 선생님의 제안으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임상희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보시더니 우리 현실에도 그냥 교실에서 바로 쓸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 15분 같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오늘 강의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5,900개를 탑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독자가 2,10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굴욕이죠. 동영상 5,900, 오, 5,900개. 그러면 구독자가 뭐한뭐 100만 원, 뭐좀뭐 30만 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이게 별로 구독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스북도 이렇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저는 수업 칠판으로 생방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작에 교사 선생님들이 소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증거를 어떻게 파악을 했었냐면, 2010년 정도에 그때 경기도 신규 교사 연수가 여름방학 때 있었어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400명이 강당에 모여서 연수를 하는데,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여쭤봤어요. 자, 3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 교직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자, 우리 5점 만점에 몇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그 자리에서 평균을 냈어요. 5점짜리 표 받아서. 그랬더니 신규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가 1.7이 나온 거예요.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예, 사실은 이 점수가 나오자 그 신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우와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안도의 표정이 보였어요. 그건 뭐냐?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규 선생님들 멘토링을 시작했고, 지금은 신규 선생님들 전국에 수천 명이 올해도 수천 명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과연 우리 여기 충북 선생님들, 새학내 선생님들은 교직 만족도가 몇 점일까요? 여기 네, 슬퍼요. 네, 슬 예, 근데 그러나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해보실까요? 대단히 만족 5점, 대단히 불만족 1점. 채팅창에다 쭉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하세요. 예. 오, 높으시네. 역대급인데? 오. 새학년은 연구 대상인데요? 네, 굉장히 높은데. 네, 이 정도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새학년이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 다들 행복 지수가 진짜 높은데요. 네. 오케이.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강의 강사하실 수 있겠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교총에서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1위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 임상희 선생님하고 저는 문제 행동이란 말을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행동 그러면 교사가 갑이 되고 아이들은 늘 을이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자 했던 거죠. 문제 행동이고요. 2위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예요. 3위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 시선 똑같죠? 4위 업무 해도 끝이 없는. 해도 끝이 없네. 예, 이 업무. 5위가 교직원 간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심각하게 공부해야 될 분야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다음 탑다운 방식, 잦은 정책 변경 이렇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자 여기저기 선생님들은 1, 2, 3, 4, 5, 6, 2, 7위 중에 무엇이 가장 고민스러우신가요? 가장 힘든 거. 1번, 아이들의 낯선 행동. 7번, 수업 능력, 교과 전문성 향상. 네, 쭉 편안하게. 네. 1, 문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 4. 4번, 교육과 무관한 과다한 잡무. 예, 잡무. 오늘 그 얘기 좀 서로 해요. 업무 이야기. 예. 과연 이것에 해법은 없을까? 업무 이야기 말씀. 근데 지금 업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지금 중견 선생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해야 될 업무가 좀 많으신 것 같아. 맞나요? 고개 끄덕끄덕? 예, 그러시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은 또 임상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좀 해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학부모 상담, 요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교육감 무관한 과다한 업무, 교육계를 매도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5번 교직원과 갈등, 요런 거 제가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제가 이 낯선 행동 연구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스타 강사가 된게 바로 이 도표 하나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보세요, 이거.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낯선 행동이 6대 낯선 행동이 제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떴다 방점땡.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끼 떴다 떴다 방점땡. 예. 방점땡. 네. 끼 떴다 방점땡입니다. 제가 이 보니까 이런 애들이 6대 낯선 행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심한 행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어떻게 수업방해나 잠자기 땡땡이가 수업방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냐?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수업방해가 잠자거나 땡땡이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린다 엘버트라는 미국 교수,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적어도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다. 뭘까요? 답 맞춰 보실까요? 볼까요? 지옥. 네. 오. 와. 선생님들 그 상당하시네. 네.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그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낯선 행동을 쭉 얘기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수업 방해하는 게 무슨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근데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면서 애들이 뭘 풀어? 얘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린다 엘버트의 이 책을 제가 다 번역까지 해놨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번역 다 해놨는데 번역하겠다고 그 출판사에 이메일을 넣는데 답신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번역을 못했고 대신에 이 강의가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방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애들이 또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들 괴로우시죠? 요즘에 이렇게 끼어들어. 그 떠드는 건뭐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요즘에도 왜 이렇게 따지냐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지쳐요. 아주 뭐 그냥 특히나 이제 ADHD 아이들, 걔들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 관심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다. 오늘 다음에 제가 좀더 자세한 이 부분은 임상희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드라이커스가 이 낯선 행동의 목적을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끌고 싶어서다. 근데 이것이 그 중요한 게 드라이커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한다는. 이게 옛날에 이러면 일진 아이들의 출현이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관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이 인정 시스템을 갖는 거라는 거죠. 참 탁월한 분석이죠, 드라이커스가. 예, 이거는 긍정 훈육 이쪽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센 척해도 실패하면 그다음엔 수업을 공격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얘들이 도피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두 도표를 애들이 요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맞고 있어요? 백신 맞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제가 볼때 끼떴다 방장땡도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을 보시면 전부 다그 얘기예요. 애들이 끼어들고 이러는 것에는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예. 그걸 책한 권으로 풀어서 쓴 사례예요, 사례. 알고 보니 끼어드는 것도 우울하고 떠드는 것도 우울하고 수업 방해하는 것도 우울한 거다. 그래서 우울감이다. 그 오죽하면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우울 환원 중이야. 근데 애들 행동을 전부 다 우울로 따져.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났을까요?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들의 낯선 행동 속에 우울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적어도 우리가 덜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35년의 교직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이거예요. 우울감의 백신이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다. 뭐뭐? 소속감과 자존감이더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낯선 행동을 오늘도 겪으시고 내일 또 겪으시고 또 내일 모레도 또 겪으실 텐데 낯선 행동을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된다? 담임 선생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다? 네. 예, 소속감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1인 1역을 통해서 혹은 주변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각종의 교실에서 행사를 통해서 소속감을 키워주는 거고 수업 운영을 통해서는 무엇을 키워주셔야 되냐? 애들에게 잘난 척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잘난 척할 기회에 여기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역시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리고요. 자, 우선 두 번째 학부모와의 상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1, 2, 3, 4번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몇 번인가요? 채팅창에 좀 한번 써 보실까요? 예, 아, 손가락으로, 예, 손가락으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들. 1, 2, 3, 4번 중에 선생님들은, 자, 동시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몇 번? 어떤 일이 제일 충격적이신가요? 네. 4번, 2번. 손가락으로? 네. 3번, 2번, 4번이 제일 많네요. 네, 아. 4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이게 말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선도 처분을 하려 하자,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지 않았냐, 그럼 선생님도 처벌하라고 그렇게 교장한테 욕을 한 거예요. 예. 그 지금, 자, 보세요. 그리고, 교사의 약점을 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가령 선생님께서 애한테 이제 훈육을 할때 무슨 뭐 욕을 한마디 했다든지 하다못해 등짝을 한대 툭툭 때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질은 간대가 없어버려요. 그냥 쌍방과실로 몰아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어떠세요? 쌍방과실로 몰아가죠? 이런 행동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 결국 느껴지시나요? 짙은 아이들의 무엇, 부모들의 무엇.
예, 우울을, 네, 우울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조그만 커닝페이퍼가 이거 저 교무실에서 제 옆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이게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보려고 했던 커닝페이퍼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탁 그냥 보셨어요? 이게 제 옆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학부모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과목 선생처럼 생겼나요? 영어 보이시죠? 제가 영어과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아마존닷컴을 검색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 학부모 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이 나와 있나 검색을 했더니 이거 보시죠. Difficult Parent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까칠한 학부모 정도 되겠죠? 그래서 까칠한 학부모 상담법 이렇게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 책, 저는 이책 제목을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afraid, 두려움에 떠는, or 이거 맨 마지막, plain crazy. 어떠세요? 책 제목 그냥 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상이라고 학부모들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이 대단한 부성. 예, 부성 채팅창에 대단한 부성이네요. 이렇게 글을 주셔서 예, 순전히 그냥 미친 이게 예,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런데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인 나라거든요. 자살률 1위는 우울이 1위란 뜻이죠. 자살률이 1위니까 제정신 아닌 학부모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여유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제가 세 권을 다 수입해가지고 그해 겨울방학 때, 학기 중에는 뭐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그 겨울방학 때이세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이 비싼데. 근데 다 읽고 나서 조금 후회한 게 그냥 한 권만 수입해서 될 걸. 내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애들 상담하는 거나 학부모 상담하는 거나 큰 원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점 정리하면, 자, 선생님들 발상의 전환인데요. 첫 번째는 갈등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다. 갈등 발생 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면 제가 볼땐95%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그 선생님들 중에 학부모를 소, 닭 보듯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선생님들 학부모 총회 때 평균 몇명 학부모님 나오셨어요? 저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겠어요? 학부모 총회 때 보통 대면할 때 우리 반은 몇명 정도 평균 나왔다 한번 적어주실래요? 네. 네, 15분. 상을 받으시면 강 선생님이 받으시겠네. 예, 저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의 저자는 교장 하실 때 이렇게 했답니다. 가장 학부모들이 많이 나오는 반 학생들에게 피자를 쏘았대요.
그만큼 학부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하고 할 때 평균 한 15명 정도. 왜냐? 애들의 낯선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다. 부모의, 어머님, 아버님의 무엇이 있어? 우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협조가 없어서는 애들을 제대로 훈육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자, 발생전에 예방하자. 여기 팁까지 40분이 됐는데 제가 5분 동안 그 팁을 짜자는 팁입니다. 올해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줌으로도 어떻게든 학부모님들하고 자꾸 접촉면을 늘리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자, 여기 내년에 저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3월 첫날 애들 편으로 애들에게 명함을 보냈어요. 예, 이 처음에는 무슨 교사가 명업사원이야? 뭐하러 명함을 만들어? 그런데 이게 전 A4용지에다 그냥 출력해서 종이에 출력해서 보내드렸는데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월 첫날, 3월 시작, 3월 첫날 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억이 나지 마십니다. 무지무지 중요한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학부모에게 이런 인상을 줬다. 특히 좀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용기를 내서 이 한글 파일로 만든 거를 가지고 그때 이제 건대 근처에 근무할 때거든요. 자연고등학교 가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명함을 만들어 주세요.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생각보다 싸서 한 장에 100원이 안 되더라고요. 칼라여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명함을 만들었고요. 명함을 썼고 실은 이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한테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언제 절실하게 느꼈냐면 우리 아들 저그 논산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 받던 날. 근데 자대 배치를 저기 전북 임실, 저 집은 서울인데 애가 전북 임실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전북 임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연고도 없으려면 아는 게 임실 치즈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 8시쯤 해서 집사람 휴대폰으로 탁하니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우리 아들 자대 배치받은 중대장이래. 그래서 아무개를 맡게 된 중대장 모모 대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송 아무개군이 전역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와, 이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아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휴대폰 전화나 문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그렇다면 성인이 된 군인 아이들을 돌보는 중대장의 역할과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누가 더 학부모와 저 소통을 해야 될까요? 그날의 저 충격. 그래서 그날 둘이 집사람하고 기분이 좋아서 여보, 야, 우리 나가 뭐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도 그렇더라는 거죠. 올해는 도대체 어떤 담임을 만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엇갈릴까?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3월 첫날 우리도 떨지만 애들도 떨고 학부모도 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45분 가까이 됐는데 15분 쉬시고 쉬면서
학부모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시지 마라. 제가 솔직하게 아까 그 네 가지 사례 보셨죠?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앙을 준비하는 거다. 점점 학부모님들이 힘이 드시니까 자꾸 화풀이 대상을 찾아요. 그게 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소통으로 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명함도 제가 샘플을 다 돌봄 치유실 카페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15분 푹 쉬시고 다 화면도 잠시 꺼놓으시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15분간 휴식.